김용준의 국가비 연적을 산 이야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두꺼비 모양의 연적을 하나 사놓고 그걸 들여다보는 재미에 대해 쓴 수필 글입니다. 글쓴이는 1930년대 화단의 선진이었던 서양화가이지만 갑자기 서양화를 버리고 전통 수묵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동양화로 돌아옵니다. 아, 이게 뭐지? 왜 이러지? 라고 의외의 횡보라는 평이 있지만 이 작품 두꺼비 연적을 산 이야기를 보면 글쓴이가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를 나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글쓴이의 성향이라든가 성품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글의 중간 부분은 두꺼비를 어인화하여 그럴 것을 들여다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마치 김용준의 예술관과 어느 정도 맥이 닿아 있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울 것 같기도 하고 웃을 것 같기도 한 두꺼비에게 너를 만든 주인이 조선 사람이라는 걸 잘 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어떤 특성을 말하고 분명 너는 어리석고 못나고 속기 잘하는 호인일 것이다 라고 사람됨을 평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로 글쓴이 자신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는 수필이니까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동집 출입을 경원한 내가, 골동집이라는 건 골동품 가게가 되겠죠, 그죠? 경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되 가까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평소에 이 골동품 가게를 가는 것을 좋아하고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너무 자주 가면은 돈이 많이 나가. 그런 거죠. 자,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경이원지라고 합니다. 공경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원, 멀리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나라고 하는 거 보니까 글쓴이가 직접 노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골동품집 출입을 경원한 내가 글쓴이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간에는, 최근에는, 요즘에는 학교에 다니는 길 옆에 잠깐 학교에 다닌다고 아 직업이 나오네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글쎄요, 뭐 교수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사무직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사실은 교수이기는 한데 일단 직업이 제시되고 있다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꽤 진실성 있는 상인 하나가 가게를 차리기로 있기로 가다가 오다가 심심함은 들려서 한참씩 한담을 하고 오는 버릇이 생겼다. 한담? 뭔데? 그냥 이야기를 하는 버릇이 생겼다. 자, 이거는 결국 뭐예요? 이 글 자체가 신변잡기죠. 뭐 대단한 어떤 철학적인 글이 아니라 그냥 주변에 있는 어떤 내 일상생활의 소소한 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하루는 장면이 나오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이 가게에 들렀더니 주인이 누릇한 두꺼비 한 놈을 내놓으면서 두꺼비 한 놈, 누릇한 두꺼비 한 놈. 자, 중심 소재고요. 황갈색. 자, 두꺼비 연적입니다. 연적이라고 하는 건요, 붓글씨 할 때 우리가 벼루 위에다 먹을 갈죠? 먹을 갈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그만 물주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꽤 재미나게 됐지요? 꽤 재미나게 생겼지요. 특이한 외모, 외양에 대한 그 주인의 판단이 나오고 있다. 황갈색으로 검누른 유약을 내려 씌운 두꺼비 연적인데 연적으로서는 좀 희한한 놈이긴 희한한 놈이다. 자, 연적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그죠? 뭐야, 물을 담아주는 조그만 주전자 같은 거. 희한한 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연적에 대한 글쓴이의 첫인상이에요. 일반적인 연적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투박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자, 희한한 놈이다. 자, 그 다음에 한 놈을 내놓으면서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비하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친근함의 표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50년 이래로 만든 사기로서 사기?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흔히 부엌에서 고추장, 간장, 기름 항아리로 쓰는 그릇 중에
이따위 검은 약을 바른 사기를 보았을 뿐. 자, 연적으로서 만든 이 종류의 사기는 초대면이다. 처음이다. 그러니까 고추장이나 간장이나 기름항아리 이런 걸로 쓸 수는 있어. 이런 유약 같은 거를. 그런데 이 연적으로 쓰는 건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왜? 잘 안 쓰거든. 너무 투박해. 너무 시골틱해. 원래 연적이라는 것은 붓글씨 쓸 때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양반 내지는 조금 품격 있는 사람 내지는 품격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쓰는 건데 이렇게 투박하게 했어? 좀 특이하네 라고 하는 거예요. 가게 주인은 재미나게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간에 처음 접한다. 자, 연적이 일반 그릇과 같은 사기라는 점을 신기하게 생각함. 두꺼비로 치고 두꺼비라고 생각하고 만든 모양이나 완전한 두꺼비도 아니요. 또 개구리는 물론 아니다. 결국 뭐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죠. 완벽하지가 않아. 못생겼어. 이거는 두꺼비 연적의 어떤 전체적인 평가,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툭 튀어나온 눈깔과 떡 버티고 앉은 사지, 앞다리, 뒷다리, 아무런 굴곡이 없는 몸뚱어리, 그리고 입은 바보처럼 한 표정으로 벌리고 있고 하고 표정으로 벌리고 있고 해학적인 묘사네요. 자, 그러면서 입속에는 파리도 아니요 벌레도 아니 무언지 알지 못한 구멍 뚫린 물건을 물렸다. 이때 구멍 뚫린 물건이라고 하는 건요, 물 나오는 구멍이에요. 그죠? 이것은 외양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묘사예요. 더더군다나 툭, 툭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툭, 해, 그 다음에 떡 버티고 앉아있는, 그 다음에 해 라고 하는 거. 즉 의태어를 사용해서 대상에 대해서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콧구멍은 금방이라도 벌름벌름할 것처럼 못나게 뚫어졌고 등어리는 꽁무니에 이르기까지 석질로 두드러기가 솟은 듯 쭉 내려 얽게 만들었다. 자, 연적의 콧구멍, 등어리를 묘사하고 있고요. 솟은 듯 직유법이고요. 그 다음에 벌름벌름, 의태어, 내지는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유약을 가진 재주를 다 부려가면서 얼룩덜룩하게 내리부었는데 나름 신경 쓴다고 썼는데 좀 아닌 거지. 가슴편에는 다소 희멀끔한 효과를 내게 해서 구석구석이 교묘하다기보다는 못난 놈의 재주를 부릴 대로 부린 것이 한층 더 사랑스럽다. 잠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어떤 솜씨에 대한 얘기라면서 이게 잘 만든 거는 아니야. 잘 만든 건 아닌데 글쓴이는 사랑스럽다라고 표현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완벽하고 멋있고 이런 걸 좋아하기보다는 약간 투박하고 좀 어설프고 한마디로 인간미 넘치는 거 이런 걸 좋아한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러브라기보다는 어떤 친근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요즘 골동가들이 본다면 거저준데도 안 가져갈 민속품이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영 아니다. 그러나 나는 물을 것도 없이 덮어놓고 사기로 하여 가지고 돌아왔다. 결국은 두꺼비 연정에 대한 호기심이 어떤 애정으로 변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처음 부분이에요. 처음 부분이고 두꺼비 연적을 사게 된 내력. 이날 밤에 우리 내외간에는 내외간, 부부간에는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다. 쌀 한 대 살 돈이 없는 판에 그놈의 두꺼비가 우리를 먹여 살리느냐고 아내는 바가지였다. 이게 문제야. 자, 결국은 글쓴이가 두꺼비 연적 사기도 상당히 부담되는 솔직히 가난한 형편이다. 그 다음에 아내는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성격을 가진 반면 글쓴이는 예술적 취향을 중시하고 약간은 비현실적인, 비경제적인 그런 성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말다툼은 우리 집에는 한두 번이 아닌지라 여러 번이라는 거죠. 평소에 이런 사고를 많이 쳤다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못한 글쓴이의 성격.
내가 화를 벌컥 내면서, 아, 두꺼비 산 돈은 이놈의 두꺼비가 갚아줄 테니 걱정 마라! 라고 소리를 쳤다. 결국 뭡니까? 이 두꺼비 연작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원고료로 벌겠다. 라고 큰 소리 빵빵. 네 글자로 고언장담. 그러한 이유로, 까닭으로 나는 이 잔문을 또 쓰게 된 것이다. 이 잔문이 이 수필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겸손의 뜻이 담겨져 있고요. 글을 쓰게 된, 이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나오고 있네요. 잠꼬대 같은 이 한편의 글값이 행여 두꺼비 값이 될런지는 모르겠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잠꼬대 같은 이 한편의 글, 겸손의 표현이고요. 내 책상 머리에 두꺼비 너를 두고 의인화치고 있네요. 그죠? 이 글을 쓸 때 네가 감진 감정을 가진 물건이라면 너도 슬퍼할 것이다. 왜? 자기를 연적으로 보지 않고 자기 자체를 보지 않고 뭐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수단, 도구, 소재로 썼기 때문에 두꺼비가 서운하게 생각할 것이다. 자, 두꺼비를 의인화하고 있으면서요. 대화 형식을 차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쓰게 된 계기를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간 첫 번째. 자, 두꺼비 연적에 대해 글을 쓰게 된 계기. 나는 어찌 그리도 못생겼느냐? 너가 누군데? 두꺼비 연적 의인화죠. 눈알은 왜 저렇게 툭 튀어나오고 콧구멍은 왜 그리 넓으며 입은 무얼 하자고 그리도 컸느냐? 웃을 듯 울 듯한 네 표정, 곧 무슨 말이나 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왜 말이 없느냐? 자, 의인화하고 있고요. 희화하고 있고요. 뭐 먹느냐? 그 다음에 표정 느낌표 빵! 명탄적이고요. 그 다음에 열거체고요. 그 다음에 대화의 형태를 띠고 있다. 가장 호사스럽게 치례를 한다고 네 놈은 얼숭덜숭하다마는 얼룩덜룩하다마는 조금도 화려해 보이지는 않는다. 와, 완전히 그냥 한방 날리네요. 그렇죠? 팩폭이에요, 팩폭. 흡사히 시골 색시가 능나주속을, 능나주속은 비단이에요. 비단으로 만든 옷, 화려한 옷차림을 멋없이 감은 것처럼 어색해 보이기만 한다. 영 안 어울린다. 내 우리나라 속담에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 앞으로 안 치고 보아도 어리석고 못나고 바보 같고, 뭐로 안 치고 보아도 그대로 못나고 어리석고 멍텅하기만 하구나. 참, 이 어떤 못생긴 외양을 어리석고 못나고 바보 같고 멍텅하다는 뭘로? 성격으로 결부시키고 있어요. 내 방에 전등이 환하면 환할수록 너는 점점 못나게만 보이니 누가 너를 일부러 심사를 부려서까지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냐? 자, 심사를 부린다는 건 뭐예요? 어깃장을 놓는다는 거죠. 자, 골탕을 먹인다는 거예요. 네 입에 문 것이 그게 또 무엇이냐? 아, 그게 물 나오는 구멍이라고 그랬지 아까 그제? 필시 장난꾼 아이 녀석들이 던져준 것을 파리인 줄 속아서 받아 먹었으리라 라고 이 물구멍을 파리에 비유하고 있네요. 그러나 뱉어버릴 줄도 모르고, 자, 준대로 물린대로 엉거주춤 앉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글자로 진퇴양난. 울 것처럼 웃을 것처럼 도무지 네 심정을 알 길 로드 아니죠. 방법, 수단, 도리가 없구나. 자, 여기서 파리는요, 물을 따르기 위한 대롱이라고 그랬고요. 자, 두꺼비 연적에 대한 글쓴이의 느낌이죠. 너를 만들어서 무슨 인연으로 나에게 보내주었는지 너의 주인이 보고 싶다. 나는 너를 만든 너의 주인이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안다. 왜? 조선 사람이 아마 이런 사람이 아닐까 싶은 거죠. 두꺼비 연적을 통해서 조선 민족의 어떤 심성을 떠올리고 있다. 이 사람은 조선적인 걸 좋아하는 거네. 그러니까 네 눈과 입과 네 코와 팔과 몸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것을 증명한다. 너를 만든 솜씨로 봐. 너의 주인은 필시 너와 같이 어리석고, 너의 주인이 누군데? 조선 사람. 못나고 속기를 잘하는 호인일 것이리라.
결국은 이 조선 사람의 성품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연적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 민족에 대한 뭐가 드러나고 있다? 애정이 드러나고 있다. 너의 주인도 너처럼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성격을 가진 사람일 거이리라. 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성격? 뭐예요? 우유부단. 착하고 순박한 우리 민족의 심성을 두꺼비 연적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런데 글쓴이도 조선 사람이잖아.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꺼비 연적을 산 것은 조선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야. 중간 투, 두꺼비 연적의 특징과 두꺼비 연적을 만든 사람, 즉 조선 사람에 대한 추측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너를 왜 사랑하는지 뭘 아느냐? 발음도 안 돼, 그지? 내가 너를 왜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 못생긴 눈, 못생긴 코, 그리고 못생긴 입, 다리, 무슨 이유를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자, 지가 질문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못생겼다, 못생겼다, 못생겼다 하지만 진짜 못생긴 거야? 아니죠.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거기에는 커다란 이유가 있다. 그게 뭔데? 나는 고독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 이게 첫 번째 이유네요. 그러면서 지가 묻고 지가 대답해요. 자문, 자답의 형식이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고독하다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세상 물정을 모른다라고 해서 그래요. 그리고 나의 고독함은 너 같은 성격이 아니고서는 위로해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너를 보면서 나는 무엇을 받았어? 그렇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답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똥병, 상년, 별표, 빵야. 두꺼비는 밤마다 내 문갑 위에서 혼자 잔다. 어? 갑자기 느낌이 달라. 그죠? 자, 아, 그렇죠. 문체가 변한 거예요. 대화체에서 일반 서술 형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잔다, 현재형 서술을 통해서 생생함을 보여준다. 체크합시다. 여길 이렇게 놓고, 에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가끔 자다 말고 버쩍 불을 켜고 사랑하는 나의 멍텅구리 같은 두꺼비가 그 큰 눈을 희멀거니 뜨고서 우두커니 앉아있는가를 살핀 뒤에 다시 눈을 붙이기가 일수다. 글쓴이의 애정.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렇죠. 두꺼비 연적을 좋아하는 이유, 사랑하는 이유, 그 다음에 애정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신변잡기적이고요. 해학적이죠. 개상적이며 간결한 문체이다. 자,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는 두꺼비 연적을 사게 된 경위가 나오고요. 후반부에서는 애정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특징은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전개되고 있다. 이 작품은요. 공간으로 본다면 골동품 집에서 집으로, 자신의 집으로 공간의 이동을 따르고 있고요. 시간으로 본다면 내력, 아내와의 다툼, 글을 쓰게 된 계기, 내가 돈 벌어 옮기잖아 이거죠. 그 다음에 애정이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묘사와 그 다음에 글쓴이의 주관적 인상이 드러난다. 이건 처음에 이제 두꺼비 연적을 보여주는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두꺼비로 치고 만든 모양이나 완전한 두꺼비도 아니고 개구리는 물론 아니다. 자, 전체적인 외향 묘사죠. 그 다음에 눈깔, 사지, 몸뚱어리, 그 다음에 입, 물건이 물렸다 라고 해가지고요. 눈, 사지, 몸뚱어리, 입의 순서로 부분적인 부분을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콧구멍, 그 다음에 뭐합니까? 등어리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순서로 묘사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보니까 어때요? 묘사는 묘사인데 전체에서 부분으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상당히 해학적이라는 거죠. 다음에는요. 유약을 가진 재주로 다 부려가면서, 이건 외향 묘사예요? 아니죠. 솜씨에 대한 평가죠. 그러니까는 여기까지는 묘사와 해학적인 묘사, 그 다음에 전체에서 부분이라면 여기서부터는 글쓴이의 어떤 평가 내지는
감상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은 뭡니까? 정교, 교묘하다기보다는 뭐하다? 오히려 사랑스럽다. 결국 전체에서 부분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묘사한 후 주관적인 감상을 곁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품에 드러난 어떤 작가의 현실을 잠깐 봅시다. 이 작가가 이 연작을 사랑하는 이유는 고독하기 때문이래요. 고독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어떤 교감이 없을 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이지 못하고 속물적이지 못한 그런 어떤 글쓴이의 성격이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정받지 못하는 이 두꺼비 연작이 그에게는 정다웠던 거죠. 일종의 동병상련이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고독하다는 것도 있지만 어리석고 못나고 속기 잘하는 호인 조선 사람이 연작의 주인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두꺼비 연작이 자신의 자화상일지 모른다는 작가의 반성과 함께 일본의 침략으로 우리 민족이 처한 슬픔을 담담한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김용준의 두꺼비 연적을 산 이야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자, 구독 버튼 요 하단에 있죠?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댓글로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러면 최대한 거기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